국화를 갖다가 모니터링 해서 했는데, 국화문을 요 한마디 요 하는데, 점 찍는 데만 한 3일 정도. 저희 저 서울에서 한 20년 이상 젊은 사람, 젊었을 때부터 같이 공부했던 후배들입니다. 정은하 씨는 한중문화협회 지금 사무국장으로 계시고요. 여기 남편이십니다. 여기 김소연 씨, ING 생명의 지금 부국장으로 계시고요. 남편 여기 미남이 남편이십니다. 그래서 아이프렌드 거기에 지금 CEO로 있고요. 안은하 원장님입니다. 고립 원장님, 네. 초대면 장애인복지관의 그 부관장으로 계신 네, 정희진 씨하고 네, 송대지 씨 남편이십니다. 네. 보성군의 부의장님이십니다. 네. 네. 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형님 동생 합니다. 어이 합니다. 네. 나주에서 오셨는데 우리 임근삼님 부부셔요. 네. 그리고 광주에 금강지님 이현미 선생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1950년대 태양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고 다양한 축제품들이 이곳에서 생산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주부장 김기찬은 평소에는 어릴 수만으로 생업을 유지한다. 제가 전공이 낙죽이니까 낙죽을 이렇게 바꿔서 해봤을 뿐인데, 그 예상외로 좀 재밌는 작품이 나와서 그 이후로도 여러 해 이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보성은 차가 유명한 고장입니다. 그래서 차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의 예술품이 많이 준비를 하셨고, 또 앞으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보성군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주고, 나아가서 이런 체험학습이 학습을 통해서 전국에 이 체험학습을 즐기는 분들이 앞으로 많이 오셔서 또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워가시고, 그야말로 우리 낙죽장 선생님이야말로 저를 일찍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보는 측면으로 봐서는 정말로 이분이 앞으로 우리 보성군에서 반드시 계셔서 우리 보성군을 알리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낙죽 선생님을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체험활동을 많이 하셔서 우리 보성군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위에다가 받치세요. 그리고 나서 인두 잡은 손도 이렇게 받쳐주셔야 두 개가 떨리지가 않죠. 이게 떠 있으면은 얘는 달달달달달 거리면은 여기는 어차피 문양은 이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양손을 받쳐주시고 나 그림을 쳐보자.
그 밑에다 흩어져 있죠. 뭐라고 했어? 이거는 써본 거구나. 나? 두 개. 멋있어. 이거 자원순이어야지. 좋아야 되는데 자기야. 연필자국 남는데. 그럼 그냥 하라고. 네, 그렇게 표시합니다. 제가 한번 모셨어. 안 나와. 현재 그럼 인두를 바꾸셔야지. 네. 태우다니 나글로 왔다 그래 태우다니 기러기 하나 기러기 좀 아 이렇게 저기 서 위에 응? 해보니까 네 해보니까 알겠다 저기 책상에 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도 태웠어야 되는데 아니 그건 몰라 다른 거 없어요. 진하고 옅은 거 차이. 네네네, 그러죠. 맞아, 잘 썼어. 잘 썼어. 이거는 대나무다 그래요. 아, 띄고 가려고 어떻게든. 어, 그거 잘 찍었다. 아니, 갈매기가 날리고 있잖아. 비둘기 그래서 난 비둘기. 아니 지금 거의 당초문 수준으로 근데 서리 없이 강하고 여기는 우와 감사합니다 고추무시네 1PD지야 너무 막 그렇다 좀 더 써야지 정말 힘든 거 봐요 그냥 막 샥 하셔서 요거나 조금 그래서 그 오장육부를 보면은 음이 몸이다. 양은 정신이고 음은 몸이야. 그래서 이치적으로 그래요. 질감을. 자, 바꿔줄게요. 자. 낙죽장님 하시는 거 보고 저도 할 줄 알 하게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너무 쉽지 않은 그 정말 고행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이 자체로도 이런 결과물이 나와서 아주 기뻐요. 감사합니다. 야 사진 찍어. 재밌는 체험이었어요. 그게 핵심 같아. 그렇죠.